예, 저는 전생하고 후생에 대해서 스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 제가 남편 간병을 18년째 하고 있는데, 예, 주변에서 네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 업을 닦느라고 그러니까 후생에 또 다시 이렇게 안 살려면 이거를 네가 다 닦고 견디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전생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서 이러고 살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 거꾸로 물어볼게요.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은 전생에 얼마나 죄가 많아가지고 간호사가 됐을까? 병원에 있는 간병인들은 전생에 얼마나 죄가 많아가지고 지 남편도 아니고 지 가족도 아닌 남까지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간병을 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나? 왜 우리가 아픈 환자를 돌보는 것을 죄라고 생각할까? 아픈 환자를 돌보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 근데 왜 그걸 죄값이라고 생각해야 될까? 근데 저는 항상 결혼 초에도 조금 힘들게 함께 지금 결혼 생활을 몇 년째예요? 35년 됐습니다. 35년 중에 지금 몇 년을 간병하고 있다고? 18년이요. 18년이면 절반을 간병하고 있었네요. 그 전에 17년도 별로 도움을 못 얻었네. 도움을 얻었으면 빚 갚느라고 한다 하지만은. 그러니까 17년 결혼 생활도 별로 남편 덕못 받는데다가 18년 다시 병간호만 하니까 이 생에서 이 주사는 이렇게 계산해 보이긴 도저히 안 맞는 미치는 장사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왜이 미치는 장사를 계속 해야 되느냐? 아, 이게 전생의 빚이구나. 그러면 빚을 갚아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면 조금 받아들이기가 낫지. 근데 진짜 빚졌을까? 이게 이제 궁금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전생에 빚진 거 없다 이렇게 만약에 자기한테 말하면 자기는 뭐 어떻게 할래요? 저는 지금도 또이 빚을 못 갚으면 후생이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후생에 가서도 또 이렇게 안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후생이 있다면 이 생에서 좀 힘들더라도 갚아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견디고 있는데 저는 견디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예예 전생에 빚진 게 없으면 네 후생에 갚을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그래, 당신 내가 보니까 전생에 빚진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잖아. 빚진 게 없으면요. 저는 남자들처럼 큰소리치면서 멋지게 살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 지금 남편 어떡할 거냐고. 아, 남편. 갖다 버릴 거냐. 지금 남편요? 빚진 게 없다면, 이 사람한테 내가 빚진 게 없다면, 어떻게 이혼을 하고 갖다 버려버릴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다면 아마도 아무 빚진 거 없다. 예. 같이 안살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누가 돌보나? 저 엄마가 돌봐야 되나? 저 엄마가 없어서 만났습니다. 그래. 그래, 저 엄마가 없으니까 시집살이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거의 시집살이라고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왜 시집살이를 힘들어? 이럴 때 한번 보세요. 이럴 때 그냥 남의 아들 데리고 와 살아보니 별별 없으면 누구한테 줘버리면 된다. 저 엄마한테 줘버리면 되잖아. 근데 이게 줄 데도 없잖아. 그럼 어디 갖다 버리려고 그래?
예, 저 엄마가 없어가지고 제가 엄마처럼 잘해주고 싶어서 만났는데 해주면 해줄수록 저한테 자꾸만 기대고 이러다 보니까 애기는 있어요 없어요? 예, 남매 있습니다. 몇 살이에요? 35이고 30입니다. 그럼 애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가 그냥 아빠 버려버려라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절대로 안 그럽니다. 안 된다 그래? 아니요, 절대로 그런 말 안 하고 엄마는 부처님 좋아하니까 큰아들 하나 더 키운다고 생각하고. 그놈의 새끼들 그건 나쁜 놈들이다. 그 스님이 자기한테 할 얘기를 그 저기 이제 남의 말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 어디 내 말을 또 듣고 가가지고 그거다 저기. 그렇게 손자들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손자들 봐달라 소리는 안 하지? 네. 근데 자기가 이 남편 안 돌보면 결국은 누 돌봐야 된다. 대다수 여기 할머니가 손자 돌보는데 등골이 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남편은 무슨 병이요? 예. 아니 그냥 알코올성 치매에다가 중풍이 세 번씩이나 재발을 해가지고 예. 근데 다 지금도 알코올을 먹어요? 아니, 지금 안 먹습니다. 그러면 치매 상태인데 자기가 볼 때 병원의 의사가 볼 때는 한 80까지 살겠다 그래요? 예, 1년에 한 번씩 신수 보러 가면은 자기 명의 80까지 살겠다고. 저보다 오래 살고 남편은 전생에 덕을 많이 쌓아서 지금 현재로 과거에 저거 뭐야 이명박 대통령 계실 때 그분보다가도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복을 누렸다고 생각하나 보지? 그러니까 그분보다가 더 복이 많다고 만세의 걱정이 없으니까 만세의 걱정 없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니까 그건 내가 더 이해하겠다. 마누라는 잘 맞는 겁니다. 큰 복이다. 그죠? 땡 잡았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항상 이 원망하는 마음을 못 버리고 있어서 그거를 좀 버리고 싶은데 그것도 제가 안 되더라고요. 항상 힘들면 네가 안 그랬으면 그때 돈 벌어서 지금 좀 편할 텐데 네가 해방만 안 했으면 지금은 네가 이렇게 누워 있어도 너한테 좀 덜 미워할 텐데 그리고 제가 이제 아플 때도 네가 좀 나한테 잘했으면 지금 이렇게 따라할 뿐 항상 자꾸만 그런 마음이 생겨서 힘들 때는 이제 후생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살더라도 지금 네한테서 벗어나고 싶다 뭐 버리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 시설 좋은 병원에라도 이제 좀 보내고 싶고 좀 벗어나고 싶어서 안 보면 좀 편할까 봐 그래서 전생과 후생 있는지 정말로 이 생에서 제가 병원에를 데려다가 이제 입원을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또 죄를 지어서 후생에 또 다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없어. 자기 죄 지은 거 없어. 자기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자기가 지금 바라는 건 너무 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거예요. 그 죄도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거고 정당한 요구다. 그리고 뭐 전생에 죄 지었다. 딴 사람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엔 죄 지은 것도 없고 미친 것도 없고. 이제는 어떡할래 이제?
다른 분들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엄마를 일찍 잃어가지고 엄마가 없다 그래서 다른 그럴 생각을 아무것도 못하고 철없이 이제 만나가지고 살았는데 철없이 만났으니까 결혼하고 애 둘 낳았지. 요즘 애들은 철이 너무 들어가 결혼 자체를 못하잖아. 그래서 항상 힘들 때마다 저는 이제 힘을 얻었는 게 어른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저는 그래도 뭐 용돈들을 부모님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비록 없어도 그러면서 이제 항상 그런 쪽으로 비교를 하면서 살았는데 정말로 이제 저는 그건 일단 저기 좋은 점도 있잖아. 일단 지금 병원에 예. 집에 주로 누워 있어요. 다녀요. 완전히 누워 있지는 않았는데 그냥 아기입니다. 뭐 부대기 가지고 어디 가서 뭐 바람 피우고 오고 그래요? 예? 어제 가서 바람 피우느냐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조금 거동을 할 때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옛날 얘기고 지금. 지금은요. 그 바람 피운다는 거는 자기하고 부부 관계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요. 한 몇 년 전에는 주머니에 조금 이제 국민연금이 나오고 이러니까 그거를 노리고 좀 접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화 때문에. 그거 넘겨주지 그랬어. 아이고 바보야. 나 같으면 박수치고 잘 됐다 이러고 남겨줘 버리겠다. 그 얼마나 좋은 기회야. 덤택이 쓰도록 탁 넘겨줘 버리지. 근데 또 그때는 또 질투해가지고 안 넘겨주려고 뺏어왔지 뭐. 아이고 그래 지고생 자기가 산 거야. 전생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어리석었어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 직업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럼 지금 똥오줌 다 받아내요? 똥오줌 자기가 가려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밥은 자기가 떠먹어요? 네. 오, 그럼 괜찮다. 밥은, 내가 아는 분은 네. 진짜 똥오줌 다 받아내고 밥 떡이며 주고 그러고도 살았는데 그래서 진짜 도망가려고 해서 나한테 물었는데 내가 몇 마디 해줬어. 전생에 죄냐? 아니다. 어? 뭐 어떻냐? 지금 좀 아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아. 네 맘대로 해라. 근데 가게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있게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랬더니 고민을 하다가 그냥 뒷바라지를 잘 했는데 그분 경우는 다행인지 아닌지 난 그 다행이라고 말하면 남을 죽인 게 되니까 안 되는데 내 기도문 받고 3년 만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신 뒤에 나한테 와서 엄청나게 고마워했습니다. 왜? 자기 그 못 참고 가버렸으면 장례식장에 오지도 못하고 애들하고 완전히 어때요? 아버지 버린 사람하고 원수지고 이럴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딱 그렇게 되니까 이 아주머니가 어떤 결정을 해도 일가 친척도 한마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딱 끝까지 병수발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도 엄마가 뭐 지원을 하든 뭘 하든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있나 없나? 없어. 완전히 자유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생이라는 거를 멀리 볼 필요가 없어요. 그 뭐 자기도 그럼 기도하면 3년 만에 죽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말한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 자기 딱 그만두고 갔다가 만약에 이분처럼 2, 3년 만에 만약에 돌아가시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자기 후회할까 안 할까? 후회하죠. 그러면 애들 보는 앞에 얼굴이 섞어 안 섞어? 그것 때문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생이 아니라 금생의 곧 미래에 이런 재앙이 바로 닥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나이 몇이에요? 57입니다. 57이면 여기 57 되는 사람들,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남편하고 부부관계도 하고 재밌게 지내요 안 지내요? 안 지내나 늙어 간대나? 근데 사실은 부부가 어저께 지내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어떤 여자든 그러고 싶어요 안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병수발을 하고 자기가 경제적인 책임도 져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된다? 간호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해주면 고마워할까? 짜증내고 성질낼까? 고마워할 것 같아? 아이고 고마워해도 나한테 묻지도 않았다. 고마운 거는 털 것만큼도 없고 뭔다? 짜증내고 성질내고 더 그래요. 왜 그럴까? 내가 그 원인을 얘기해 줄게요. 자기가 남편이 이제 자기한테 오히려 고마워하지 얘기는커녕 짜증내고 성질내고 그러죠. 그럴 때 자기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바꿔 한번 해보면 돼. 자기가 이렇게 중풍 들고 네, 누워있고 아침에 남편 나하고 저녁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고동도 불편하고 이렇게 환자로 누워있는 게 나을까? 숫제 내가 건강해가 돈도 벌고 환자를 간호하는 게 나을까? 자기 둘 중에 하나 하라 모는 게 낫겠어요? 예, 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리한 사람이 짜증낼까? 불리한 사람이 짜증낼까? 입장이. 아, 얘기해봐 그냥. 글쎄요.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보면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능이 유치원 수준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짜증도 안 내고. 아이고 그러면 좋지. 내 말은 예. 남편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던진다 하더라도 네. 자기 누워있는 게 낫겠어. 그냥 욕 좀 얻어먹고 물건 집어던지면 좀 피하고 그게 낫겠어. 예, 내가 건강하고 남을 간호하는 게 예, 낫겠지. 근데 거기다가 예. 짜증까지 안 낸다면 그건 아주 좋은 조건이에요. 예, 제가 나은데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보면 제가 며칠 전에도 되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실려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본인만 배부르고 본인만 죽을까 봐 걱정이에요. 그렇게 실려 갔는데도 입원까지 하고 이랬는데도 아는 척 한마디 없고 갔다 왔는데도 아는 척 없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예. 어린애라 그랬어 어른이라 그랬어. 참 이상하다. 자기가 금방 지능이 어린애만 하다는데 어린애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 자기가 지금 상상해 남편이 환자라고 해놓고 또 자기는 남편한테 기대는 정상적인 남자로서의 의식을 갖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렇게 괴로운 거야. 이건 환자잖아. 그게 다 되면 그게 어떻게 해? 환자야 정상적인 사람이지. 그러니까 육체만 멀쩡하다고 큼직하다고 이게 어른이 아니잖아. 제가 지금 저 애광원이라고 거제도에 가면 이 지체부재야 지적장애자들 이렇게 보호하는 데 있거든. 전번에 내 그 사람들 데리고 소풍 갔잖아. 그 나이가 50이고 돼도 어린애 같아요. 아무것도 뭐 몰라. 근데 그거를 한 3살, 4살 때는 어린애 돌보는 마음으로 내가 봉사자한테 하라 그러거든요. 거기 어른처럼 생각해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관점을 가지면 같이 놀아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걷는 것도 어린애 데리고 다니듯이 그렇게 걸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걸어버리면 안 되고 그래서 그거는 어린애 같은 지금 현재 지적 그러니까 남편은 모르는 거예요. 알고 무관심한 게 아니고 이 정신의 의식 수준이 그렇게 지금 병이 나가지고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금 뇌가 작동이 다 멈추고 생존을 위한 뇌만 작동을 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건 자기가 기대를 잘못하고 있지. 네. 어디 기댈 데가 없으면 언니한테 기대. 아, 그냥 충분히 이해돼요.
뭐 죽든지 헤어지든지 하면 자기도 지금 뭐 남편 남자 복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뭐 남자 만나가 남은 여생이라도 어때요? 막 좀 남부럽지 않게 뭐 꼭 부자가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을 좀 해보고 싶다 하는 이런 거는 뭐 저도 충분히 간절하게 이해가 되는데 이거 지금 엄마가 있어 갖다 맡길 데도 없고 그죠? 아들한테 맡기면 어떨까? 예, 아직 아들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안 했으니까 맡았대지. 결혼하면 안 맞지. 결혼, 자 이거 지 남편도 안 모시겠다는데 시아버지 모시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지는 고생하기 싫고 남 여자는 젊은 여자 고생하라고.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요. 결혼을 안 했기 네. 때문에. 근데 자기가 아들한테 맡기기에는 지 아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안 맡기고 싶다 이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이야. 예, 누구한테 맡기고 그러고 싶지는 않고요. 아들도 이제는 제가 이제 한 번씩 와가지고 보고 이러니까 엄마가 이제 힘들고 엄마도 이제 자꾸 한 번씩 아프고 이러니까 제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보다가 덜한 사람들도 병원에 모시는데 시설 좋은데 모시는 것도 지는 찬성이라고. 아들 둘 다 동의해요? 이제 위는 딸인데 딸은 뭐 그런 얘기를 안 해봤고요. 아들은 딸은 모실 수 있긴 딸한테 맡겨버렸어요. 결혼 안 했어요?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어? 네. 그 딸하고 의논해보면 되지. 근데 고맙고로 사이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한 번씩 힘든 거 이렇게 보고 저도 자식인데 어머니 인생도 소중하니까. 그 만약에 그런데 네. 시설에다가 맡기면 시설에다가 맡기시면 그 남편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봅니다. 그럼 시설에 맡기는 걸 싫어해요? 좋은 시설이 있는 거를 싫어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 본인한테 그런 얘기도 안 해봤고 저도 아직까지 그럴 저거는 마음은 못 먹겠어요. 전민 내생이 겁이 나가지고. 네. 네. 후생에 또 이렇게 살아날까 봐요. 그러니까 의사 첫째 의사 선생님하고 의논하고 여기 요 의사 선생님이 어디 갔나요? 가버렸네. 요 의사 선생님 요 부산대학교 의사 선생님 있으니까 나중에 의논하고 환자 상태를 봐서. 집에서 모신다고 꼭 환자한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의논하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남편을 내가 보기에 시설에 한번 모셔보세요. 한번 모셔보면 본인이 처음에는 거부하지만 시간이 지나가 적응을 할 수 있으면 적응을 하는 게 좋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모신다 꼭 좋은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도저히 적응을 못하고 하면 가족들하고 논해서 집에 모시더라도 이제 핵심된 가족이 딸하고 나하고 아들하고 셋이잖아, 그죠? 네. 그럼 셋이가 이제 역할을 좀 분담할 필요가 있어요. 좋다. 5일은 엄마가 모실게. 그러나 토요일은 아들이 모시고 일요일은 누가? 딸이 돌보고. 이렇게 정하고 자기도 주말에 토요일은 조금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조처를 취하면 좋겠다. 전생의 죄는 아니야. 전생의 죄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남편이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신체장애나 병은 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아를 낳았다 그러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제가 장애를 낳았나 이 말은 장애를 징벌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가 지금 잘못된 불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뭐냐? 비록 장애아라도 그는 행복하게 살 원리가 있다. 지금 남편도 비록 신체적으로 병이 들어도 그분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도 보호받고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춰줘야 된다. 지금까지는 그것을 한 가족, 그 아내나 그 부모나 그 자식에게만 맡겼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생길 때는 너무 삶의 부담이 크니까 이걸 우리가 뭐다? 우리 공동체가 앉자. 이게 이제 국가가 이런 경우에 책임을 지는 게 사회보장
제도다. 그러니 이걸 전적으로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과거 사회 논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팽개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꼭 이건 내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에 우리가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이런 환자가 있더라도 이런 자식을 낳아도 자기는 뭐 할 권리가 있다.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엄마가 꼭 내가 데리고 키워야 된다가 아니라 사회시설에서 키우는 건 좋은데 다만 갖다 버리듯이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사회적인 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과 의논하고 그 다음에 의사의 진찰을 결과를 해서 사회적으로도 시설에 맡기는 게 사회적 노동력도 효율적입니다. 자기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오히려 경비를 부담하면 서로 역할 분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자기가 안 키워, 저 안 보살펴도 된다. 그것 때문에 내 생에 뭐다? 벌받을 일도 없다. 그런다고 갖다 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자기가 내 생이라는 이거예요. 지금 보살펴, 18년이나 보살펴 왔는데 여기서 자기가 그냥 팽개치다시피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과보가 자기가 그 고생하고 한 건 다 아들, 딸하고 잘 지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아들, 딸하고 관계에서 다 도로 또 원수가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이 내 생이다. 그러니까 죽은 뒤에는 우리가 뭐 또 태어나기 전에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잖아. 그죠? 그런 말이 있을 뿐이지. 그런 말을 왜 생겼냐? 현재 어차피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빚 갚는다고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얘기하지만은 전생에 빚진 것도 없고 또 내 생에 뭐 벌받을 일도 없다. 다만 이렇게 신체가 불편한 사람은 누가 돌봐도 돌봐야 돼요? 안 돌봐야 돼요? 돌봐야 되고 나하고 그래도 인연이 된 사람이니까 이 세상 사람 중에는 누가 돌보는데 가장 좀 앞장서야 된다. 내가 제일 앞장서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의논해서 돌보되 자기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의논해서 당분간 시설에 좀 모시고 또 안 되면 집에 좀 모시고 오고 또 힘들면 뭐 한다? 시설에 좀 모시고 그리고 집에 모실 때는 주말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아이들의 도움을 좀 얻고 내 자식이라고 봐주고 그러면 자기만 힘드는 거예요. 시설에 모시더라도 반드시 주말에는 어때요? 내가 가서 돌보고. 근데 이 간병인들 얘기 들으면 제 가족인데 제 부모인데 지는 안 모시면서 시설에 갖다 놓고는 간병인들 제대로 못 모신다고 성질내고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여러분들 절대로 시설에 모시는 간병인들을 비난하면 안 돼요. 제대로 안 모시더라도. 왜? 내가 내 부모 모시는 못 모시는 주제에 남 보고 모시라고 돈 몇 푼 줘놓고 그거 안 모신다고 큰소리 칠 권리가 있나 없나? 없어. 그러니까 제대로 모시라고 하면 팁을 좀 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그걸 가지고 화를 내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돈만 주면 노예 부리듯이 부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반성을 해야 할 일이지 남한테 탓할 일은 아니다. 항상 조금 못 모시고 불평을 하더라도 그래도 돈을 좀 받는다 하더라도 나 대신 부모를 모셔주니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다. 아이고 돌봐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아들, 딸, 딸이 와서 고마워해야 그 노인을 모시는 마음이 편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언어를 해보세요. 말씀 감사합니다. 해결이 됐어요. 네.